이 안이 여기 이 동네가 마을이 조그마하대요. 농토가 없는 것 같아도 2-3만 평 농사지입니다. 이 동네가 대농이에요. 다 저 넘어 있어요. 강설이라고. 민통선 안에? 이 산 넘어. 민통선 안에. 아, 그래요? 예. 네. 네, 여기 오셨으면요. 네. 민통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요 바로 고개 넘어간 민통선이거든요. 어, 그, 요로, 요거 초선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어허. 민통선까지 들어갈 생각은 안 했는데. 여보세요? 여기 저 뭐야 저 강서구 뭐 저 뭐야 그 연예인 뭐 방송인 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모처럼 이 동네 오셨는데 전방회를 한번 민통선을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시고 내려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아이고 얼떨결에 민간인 통제 구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형 어디 계세요? 어디요? 나오, 아니 저 전방에 좀 들어가요. 아, 저 나오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더니 좀 싶다고 민통선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서 못 타고 가실 거예요. 몇 명 타요? 셋. 세 명. 세 명 타는데. 여기 민통선 들어가려면 네.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죠? 네. 그래서 차로 얼마 몇 분이 나갑니까? 한 15분. 여기 가면 돼요. 여기 15분. 바로 요 끝에가 출사예요. 15분 가야 돼. 아, 그 무서운 데 아니죠? 무서운 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민통선 하면 겁이 나잖아요. 그것도 우리 맨날 농사 지르 다니는데. 아, 그래요? 매일 가서 사는데도 나는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는데. 아, 한번 가보죠. 안전하죠? 네. 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 길도 포장도 다 됐어요. 예, 저 이사 타고 가죠. 예, 예, 저도. 예. 예, 예. 타세요. 저 차가. 앉아! 아이고. 길을 깎고 있다가 따라오려고 나가요? 됐습니다. 아닌데? 이런 경험을 다 해보네요. 여긴 검문소도 통과해야 하는 최북단, 최전방의 민통선인데 아, 괜히 긴장이 됩니다. 유광철, 박영호.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신분증. 신분증 가져왔어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서약서 한번 작성해야 돼요. 네? 서약서 한번 작성. 서약서? 제가 내려야 돼요? 아니 아니. 차만 빼주시. 아, 매일 들어도 매일 써요? 아, 저희는 안 써요. 모시고 들어가니까. 아, 그렇구나. 네. 예. 전방에 온 친구들이에요, 그죠? 네. 군인들. 민통선을 지키는 전방.